겨울 인삼이라고 불리며 채소가 귀한 시기 겨울에 수확되는 제주 월동무가 산지 폐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크게 줄면서 차라리 밭을 없는 게 나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건데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월동무 주산지인 제주 동부 지역. 트랙터들이 지나가며 밭을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푸른 잎사귀는 온데간데 없고 산산조각난 무만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올해는 월동무 농사가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농가에서는 이처럼 자율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율 감축에 나선 농가는 161곳. 면적은 축구장 250개 규모인 181헥타르에 달합니다. 수확 비용도 안 나올 만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가락동 시장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6천원, 7천원 나와서는 도저히 안 돼요. 많은 시세에 나와 인건비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산 월동무 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20kg 한 상자에 7,937원. 평년보다 35%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적정선 아래로 떨어지는 심각 단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동무 생산량은 35만 톤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적지만 식생활 변화로 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줄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자율 감축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방법을 찾을 겁니다만은 지금 상태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전국 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제주 월동무. 되풀이되는 가격 하락에 수급관리연합회까지 출범했지만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일정치 않은 탓에 생산량 조절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기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종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